널 위해서 하나 준비하긴 했어. 진짜? 어머! 아, 구겨졌잖아요. 아, 네. 어, 대표님! 사인해주세요! 너 사인 내가 처음 해주는 거야, 지금. 와, 진짜? 그럼. 어, 되게 울컥한다, 이게 관장님. 그럼. 잘 되셔가지고. 사인은 또 언제 만들었대? 아, 내가 우리 하나 주려고. 와, 되게 뿌듯하다. 오, 관장님! 감사합니다. 그래. 우와. 내가 하나 주려고 진짜 이거 내 사인 다 준비한 거야, 이거. 관장님. 그래. 이제 됐다. 성공했다, 이제. 성공했지? 그쵸. 야, 나도 네가 성공한 거 보고 진짜 좋다. 우리 막 서로 뭐 감격스럽잖아. 맞아. 73년대 우리 하나 맞아. 막 데뷔했다가 이제 잘 안 되고 뭐 듀엣 한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저 드라마 들어가요 막 그러다가 했는데 진짜, 갑자기. 그 신인상 딱 받고 아, 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예능 나가고 나도 확 뜨거웠고 막. 야, 그때 난. 잘 돼서. 그러니까. 그때 관장님도 힘들었고, 저도 힘들었고, 맞아. 진짜 막 우리가 죽겠다 싶을 때 딱 풀렸잖아요. 처음에 드라마로 신인상 탔을 때 네네. 집에서 엄청 봐주셨잖아. 진짜 울컥한 게 그때 너무 힘들 때인데, 그래도 관장님이 막 그때 관장님도 여러 개 오픈하셨다가 막 잘 안 되고, 근데. 잘 안 되게 사기당했을 때. 아, 근데도 저희 막 연습생들 배우들 많이 그냥 무료로 운동시켜주시고 밥 사주시고 그리고 막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. 어, 관장님 잘 되면은 여기 요가 들어오면은 제가 아, 맞아. 어, 맞아. 왜 또 그렇게 저 그 요가 매트 그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데도 없었거든요. 그럴 때 운동을 나오라고. 관장님도 정말 힘드실 텐데 그때 항상 밥을 뒤에서 뭘 딱 계산하시고 관장님도 힘드신데 힘내보자, 화이팅 해보자 그랬었거든요. 아, 맞아. 아, 기억난다. 너 진짜 너 잘 되면 이제 관장님 요가하면 거기다 이제 매트랑 다 사줄 거야 이랬었는데 그 뭐예요? 요가 매트를 아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체육관 지점들이 다 무너지고 본점 하나만 이제 어렵게 살려놓은 상태인데 네. 이제 복싱을 했다 그랬잖아요. 그 안에 이제 매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 깜짝이 났어. 그 울컥하지 그때 생각하면 그죠. 그 매트나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헐어가지고. 근데 하나 씨가 그걸 깔아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. 그렇죠. 잘 되고 나서. 예, 힘들었는데 예. 나중에 잘 되면 깔아준다. 근데 잘 됐는데도 안 깔아줘갖고. 혹시 그려주는 거야? 잘 됐는데도 안 깔아줘. 지금은 너무 잘 됐잖아요. 아, 예. 근데 안 깔아줬어. 몇 년이 기다립니다, 아까도. 자, 근데 지금 아이고. 양 과장님 우는 모습 보고 박하나 씨가 아마 결제했을 거예요. 쿠팡페이로, 쿠팡페이로. 이렇게 우는데, 예.